플랫폼 너무 이뻐. 이게 PC방이에요, 지금 PC방. 보이시죠? PC방. 살벌하게 생겼죠? 엄청나게 무서운. 아, 안녕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와. 와. 와, 여기도.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살아있는 건가요? 사장님 사무실이 아니라 물고기. 감사합니다. 비단인 것 같은 색깔이네요. 아, 저거 어항이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PC방에서 아주 크게 물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벌써 입구부터 어항이 살짝살짝 보이죠? 일단 얼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프레이가가 와, 프레이가 너무 이뻐요. 이게 PC방이에요, 지금 PC방. 보이세요, PC들? 보시면 여기 다 PC방 보이시죠? 이 PC방에 이렇게 물생활을, 대형어들로 물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뻐요. 프레가 반짝반짝 걸리는 프레가들 있고, 대형왕. 이거 지금 봐도 한 2m 이상은 돼 보이거든요. 아주 살벌하게 생겼죠. 엄청나게 무서운 대형어도 있고, 그 뒤에 저희 채널에도 많이 나왔던 프레가. 거대하다, 진짜 거대하다. 사장님, 근데 소형어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대형어만 키우세요? 안 좋아하지는 않고요. 집에는 네. 뭐 토끼나 소형어 네. 키우고 있어요. 아, 집에서 어항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긴 대형어만 가져다주신 거예요? 글쎄요. 아, 고대어도 있어요? 엄청 신기하죠? 근데 저 검은 색깔 피라루쿠예요, 뭐예요? 네, 피라루쿠 맞습니다. 와, 피라루쿠. 장난 아니다. 바라문디요? 네. 아, 바라문디도 좀 나름 매력이 있어요. 네. 좀 특이하게 좀 모양이나 이런 색깔이나 네, 이런 게. 실제로는 또 굉장히 성격이 약하다는 건데요. 자기보다는 또 덩치가 너무 큰 대체 들어가고 합사하니까 네. 성질을 못 부리고 있죠. 아, 와, 진짜 무섭다. 여기 PC방에서 이렇게 하면은 관리가 잘 되세요? PC방. 네, 뭐, 네. 거의 뭐 매일 PC방에 나오니까 네. 다 관리하고 있고, 이런 선프 네. 수조들은 네.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용이 돌을 불러다 준다 약간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처럼 손님들 막 끌어다 주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촬영하는 동안에도 계속 들어오신대요, 손님들이. 젊은 분들도 예. 의외로 예.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 많고 대형어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엘과 수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예. 되게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손님들도 막 물어보세요? 예, 알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또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와, 와. 진짜 여기는 그냥 사장님 사무실이 아니라 물고기 사무실이네요. 여기 소파 방석까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조명이랑 어항들. 와, 저것도 뭐야, 엄청 크네. 사장님 여기서 일이 되세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물고기 보느라고? 네, 여기는 저의, 예. 저만의 힐링 공간입니다. 진짜 힐링 공간이네요. 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 제일 먼저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거 뭐예요? 도미예요? 다트니어라고요. 다트니어요. 그냥 도미. 예. 단서인데. 아니 뭐 대형어 대형어 하지만 커봤자 그래봤자 물고기지 했는데 이거는 진짜. 국내에는 예. 이렇게 큰 개체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해외에서는 네. 와, 70cm 이상 키운다는데 국내에는 한 50cm 최고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 저희 채널에도 다트니어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절대 이런 물고기가 아니었는데 네, 분명히 애소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뭐 용 가지고는 뭐가 안 되네요. 용은 아주 잽도 안 되는. 와, 이거 뭐 손바닥이랑 비교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와, 허벅지랑 비교해야 되나, 이거는? 짐승! 한 마리의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일 것 같고,
그리고 요, 뭐 우리 많이 봤던 용들, 용이 이제는 좀 평범해 보이는 옆에도 봤는데 옆에 왕에서 제가 제일 눈이 가는 건 저 파란 색깔 디스커스. 저런 색깔이 처음 보는데요? 와 엄청 이쁘다. 색깔이 원래 이런 거예요? 어. 뭐 스카이 계열인데 예. 그래도 스카이 블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쪽에도 엔젤들 여기 고대어도 있네요? 예. 뭐 퀄리티형도 있고요. 어? 근데 사장님 여기는 조명이나 이런 어항이 다 푸른색으로 맞추신 거예요? 그 조명이 이제 네. 약간 태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조명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화이트 조명이고.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수어항처럼 이렇게 꾸며주셨네요. 바보들인데 네. 프레가가 물어 뜯어가지고 상처가 있네요. 따로 병리를 좀 시켜놨습니다. 수방에 예, 일단 프레가요? 아 걔가 물었구나. 이거 거의 횟집 수준이에요. 와 횟집 가가지고 한 6, 7만원 주고 떠달라고 할 것 같은 크기. 어 밑에도 있네요? 와 뭐야 이거. 이게 야생 오스카 한 쌍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아들 붙이고 있는데 제가 케어를 안 해주니까 네, 계속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오스카가 왜 이렇게 커요? 네 이게 좀 굉장히 크죠. 와 40대 정도 되니까 진짜 물고기 확대범이네요. 엄청 확대시키시네요 물고기를. 진짜 크다. 이게 무슨 오스카야. 아이고 모형 아니죠 이거? 움직이면 이렇게 큰 게 박제된 거 아니겠죠? 또 촬영 온다고 또 모형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와 이런 장면 이거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도 좀 담아가 볼게요. 진짜 너무 이뻐서 정말 꿈의 불방 꿈의 사무실입니다. 자 이제 이 지하 공간도 한번 볼 건데요 상당히 음침해 보이는 이런 공간에도 물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와봤는데 여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인데 어 사장님 이쪽인가요? 어느 쪽이요? 아 이쪽이요? 아 어 여기 봐서는 뭐 물소리가 일단 들리긴 하는데요 아니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들어가 볼게요. 와 와 대박입니다. 대형 어항이 방을 다 감싸고 있어요. 와. 어, 사장님, 근데 제가 여기 보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네. 여기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이게? 예, 네, 저기 아프리카 페어입니다. 아프리카 페어요? 네, 근데 대물이요, 지금. 거의 80급 되니까. 와, 80급이나 돼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긴 것뿐만 아니라 네. 되게 큰데요, 그냥 크기 자체가. 원래 이렇게 큰 애예요, 얘는. 페어들이 원래 좀 크게 성장합니다. 호주 페어나 예. 아프리카 페어 같은 경우에 큰 종들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뭐 8, 90, 1m까지 이렇게 자라죠. 와 이렇게 큰 애는 먹이를 뭐 먹어요? 어, 뭐 승미나 예. 오징어 부채 예. 그다음에 사료도 먹어요. 아 얘는 근데 원래 움직임이 잘 없어요? 예 지금 저렇게 쉬다가 예. 또 예. 막 움직일 때는 올라 활성적으로 움직여요. 아 와서 또 페어업도 하고 올라. 8년?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나이도 많구나. 와 이거 무슨 캣핏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레오파드라는 아 레오파드요? 근데 이름이 레오파드입니다. 아 레오파드 진짜 크다. 쟤는 뭐예요? 찬나예요? 뭐예요? 네. 저 안에는? 찬나도 예. 이제 로얄 뭐 랭크 이런 식으로 가물치까지요? 그래서 이 어항은 네. 손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그냥 딱 뭐랄까 공포 BGM만 깔면은 진짜 무서운 어항이네요. 여기는 얘네들 다 육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좀 징기스칸 크게 두 마리 있고요. 옥시도라스에서 한 마리 있고. 징기스칸이 이렇게 큰 물고기였나요? 네. 이야. 네. 와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가 정도 되고 가들이 중간에 이제 예. 수정하는 예. 사이즈들을 이제 여기서 예. 모아놨고 여기서 이제 더 큰 수조로 옮겼다가 예. 대형 수조에다가 이제 크게 대물로 키워야죠. 아 이것도 대형 수조 아닌가요? 제 기준에서는 대형 수조는 아니고요. 아 진짜요? 생먹이. 네 생먹이. 생먹이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키우고 얘네들이 이제 저 녀석들의 먹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물고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게 있었네요.
얘는 무슨 버거예요? 파티 버거. 파티 버거요. 근데 절대 손 드시면 안 돼요. 오, 절절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어, 무섭다. 여기 미끄러운 집은 싹싹 잘라 먹어요. 잘라 먹어요. 아. 근데 사장님이 키우면 다 커지나 봐요. 여기는 큰 거밖에 없네요. 또 여기. 여기는 이제 오스카. 오스카들. 오스카들이 근데 종류가 많죠. 예. 알비노 계열도 있고, 예. 레드 계열도 있고, 야생 환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안에는 이제 실, 예. 어, 알실버도 있고. 아. 거의 무슨 뭐 비단잉어 같은 색깔이네요. 네. 얘는. 자, PC방에 왔으니까 먹을 걸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일단 콜라. 콜라 한번 먹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시킨 게 뭐냐면 짜파구리거든요. 짜파구리 골반께. 기가 막히죠?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PC방에서 라면은 PC방에서 먹어야 돼요. 어, 자, 사장님께서 일산 디스코스 이제 인수하셔가지고 이쪽도 지금 준비 중인 단계인데 준비 중인 거 한번 보여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또 늦은 시간에 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입구부터 어항이 보이거든요.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도 역시 들어오자마자 어항들이 쭉 있죠. 우리 많이 봤던 구성이에요, 앞에서. 와, 여기 있는 또 아로하나도 엄청 커요. 워낙 큰 걸 많이 봐서 좀 면역이 된 것 같아요. 저기 있고, 여기가 지금 준비 중이신 공간들인데, 와, 어항 진짜 많다. 사장님, 저기는 네, 다. 저기는 지금 5m짜리 대형 수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저거 어항이 하나로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하나로. 6m로요? 그리고 이게 좀 4m짜리 어항을 센터로 가져요. 아, 이거는 또 4m? 네. 아. 이쪽에는 5m고요. 4m 수조가 들어가는 거고, 맞은편에는 전면에 유리로 해서 반성할 수 있는 6m 수조가 이제. 뭐 키우시려고 이렇게 큰 걸 하세요? 뭐 아까 매장에서 봤던 코레르가나 예. 뭐 예. 대형 가오리나 그런 대형 예. 어종들을 키울 겁니다. 아, 그런 거 키우시려고 지금 여기 여기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지금 한 2, 3주 안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빨리 돼요? 한 두세 달은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많이 소음이 됐고요. 이제 뭐 물 잡는 것까지 하면 한 달은 걸리겠죠? 와. 이게 지금 저는 어항이 3개짜리 줄 알았는데 거의 그냥 목욕탕이네요. 목욕탕 위에는 이제 한숨물 받아드시는 거네요. 펌프타운이고요. 저 안에는 뭐 바구하고 본디아 타이거. 아, 여기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없어요. 아, 여기도 있고. 사무실. 아, 여기 들어가 봐도 돼요? 네, 들어가 주세요. 아, 여기 또 사무실에 또 어항을 항상 넣어놓으시는군요. 스케치 너무 귀엽죠? 이게 스케치예요? 예. 어, 너무 이쁘다. 예. 여기도 역시나 또 소파를 두셔가지고 여기서 아, 예. 물모하는 예, 여기 앉아가지고 예, 사장님 시점으로 이렇게 있고 저쪽에도 엔젤이랑 뭐 알플도 있고 여기 하스타. 아, 여기 하스타요? 네. 여기 아, 그러네. 대형어만 보다가 작은 거 보니까 반갑네요. 되게 엄청났네. 어항이 커서 그렇지 이거 진짜 많은 것 같은데 200마리 그쵸. 그리고 와, 알플도 있어요? 네. 치어들 너무 이쁘다. 치어 다 받으신 거네요. 여기 만약에 오픈하시면 이런 소형어도 하실 예정이세요? 네, 뭐 한두 라인 정도는 소형어도 지금 할 거고요. 새우가 있네요? 네, 줄새우도 아, 작은 거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큰 것만 보다가